신곡을 딱 펼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이겁니다. 우리 인생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난 어두운 숲에 처했었네 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 지옥하고 천국 여행을 하는 그 시기가 본인 나이 한 35세 정도로 배경을 적어놨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생은 70이라고 돼 있어요. 강건하면 80이다. 쉽게 얘기해서 딱 인생의 반고비에 그는 그 여행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딱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어두운 숲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왜 이런 생각하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앞만 보고 달리다가 너무 어두운 숲인 거예요. 그때 내 앞에 한 짐승이 다가오죠. 표범이에요. 이 표범은 뭐냐면 탐욕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그리고 저쪽을 보니까 사자가 다가와. 권력욕. 저기에는 압력대, 애욕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반고비에 달려오고 봤더니 내 주변에는 권력과 애욕과 탐욕만이 둘러싼 어두운 숲길이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누구 도와주실 분 없어요? 라고 소리치는데 어떤 그림자가 나타나요. 너무 무서우니까 어두운 숲길에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신가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림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는 사람이었네. 지금은 아니지만. 이라는 대사를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이탈리아 분들한테는 굉장히 다 알고 있는 명대사라고. 네. 원 우오모 우오모 기아푸이. 왜 유명해 이게? 멋있잖아요. 사람이었다. 사람은 아니지만 한때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유명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르길리우스가 누구냐면 단테보다 한 1200년 정도죠. 앞선 로마의 시인이에요. 단테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 유성룡이 환영에 나타나서 제 손을 잡고 데려가는 형상인 거예요. 그리고 베르길리우스가 지금부터 날 따라와. 널 여기서 꺼내주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옥을 보여줍니다. 전현무 씨. 그 지옥의 입구에 간판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현무 씨가 생각하는 지옥은 뭘까요? 입구에? 간판에. 간판에 이렇게 웰컴 투 더 헬. 뭐라고 써 있냐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아이고, 야, 절망적이다. 네. 끝났다, 이거는. 너 끝났고, 여기서 단테가 메시지가 따오는 거죠. 희망이 없는 곳이, 꿈이 없는 것이, 비전이 없는 곳이 곧 지옥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새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옥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옥이. 이렇게 총 9단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테는 첫 번째 지옥, 림보라는 곳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자리라는 뜻인데 이 지옥엔 누가 있냐? 가장 죄가 경미한 사람들이 있는 지옥이에요. 근데 딱 갔는데 7개의 강이 흐르는데 거기 가봤거든요. 7개 이렇게 성벽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옥은 막 으악 이런 비명은 없어요. 근데 끊임없는 탄식.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까 이렇게 봤더니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겠다. 네. 후세 그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짜증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 왜 있나 봤더니 이교도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덕망이 높은 사람들이 제1단계 지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 지옥을 봅니다. 보고 베르길리우스를 따라서 더 아래로 내려가요. 여기에 2단계 지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2단계 지옥에 뭐가 있냐면 수문장이 있는데요. 수문장이 이제 미노스라고 이렇게 무서운 게 나와요. 근데 참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미노스가 고대 그리스 로마하고 관련이 있어요. 크레타 섬의 심판관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옥이 단계별로 내려가는데 자 보세요, 현무 씨. 천국 지옥 연옥은 어디 세계관이죠?
기독교. 기독교적 세계관이죠. 근데 모든 지옥문을 단계별 지옥문을 지키는 수문장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 내진 괴물들이 수문장으로 있어요. 웃기네 그것도. 이게 르네상스예요. 기존에 기독교였잖아요. 중세 기독교. 근데 고대 그리스 로마를 가져와서 붙인 거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흥이니까. 부흥이니까. 여기는 미누스가 꼬리가 있는데 꼬리로 이게 죄지은 영혼들이 오잖아요. 감아. 감아가지고 죄의 무게를 달아봐. 달아가지고 요 놈은 조금 가볍다. 그럼 살짝. 무겁다. 그럼 저 밑으로 확.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단테를 딱 보더니 야, 넌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네가 여길 왜 왔어? 그래요. 그러니까 베리길리우스가 딱 나서서 내가 보증할 테니까 그냥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노스가 그러면서 보내줘요. 그냥 가질 않아. 저게 음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처음은 안 나와요. 이러면서 가요. 그래서 이제 2단계 지옥을 가는데 2단계 지옥은 뭐냐면 애욕의 지옥, 애욕. 2단계로 갔더니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죽은 망자들이 바람에 이렇게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지? 이렇게 봤는데 세상에 거기에 뭐 누가 있는지 알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있어요. 아버지 클레오파트라가 누굽니까? 최고 미녀 아니에요? 최고의 미녀죠. 네. 이집트의 여왕이었습니다. 애욕지옥. 자신의 어떤 미를 이용해서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런 그 불륜을 저질렀다 이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바람에 날리다가 남녀 영혼이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파울로. 나는 프란체스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단테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파울로하고 프란체스카가 단테가 살았을 시절에 아주 엄청나게 유명했던 그 체정극의 주인공들이에요. 파울로 형이 한 곳의 영주였는데 프란체스카가 시집을 갔는데 그 동생이 파울로하고 눈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형이 칼로 자기 동생하고 아내를 죽인 엽기적인 살인극이죠. 그게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뉴스였는데 그들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단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파울로와 프란체스카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비참한 때에 빛났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보다 아픈 일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삶의 굴곡이 있잖아요. 잘 나갔다 못 나갔다 잘 나갔다 못 나갔는데 딱 어느 그 못 나가던 그 시절에 우리가 막 뭐 술에 취하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야 내가 있잖아 왕년 야 나 그때 말이야 이랬었지. 딱 이거예요. 그러네. 이 얘기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느낀 고통이 뭐냐면 그런 말을 내가 계속 남들 앞에서 하는 자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지옥이라는 거를 막 알리는 거와 다름이 없구나. 진짜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공감을 했는데 단테가 여기서 눈물이 터집니다. 왜냐면 쓸 때는 정말 자기가 어려울 때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해요. 공감을 하면서 맞아. 그래. 울다가 기절을 해요. 단테가. 그리고 눈을 떠보니 3단계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3단계 지옥이 미식 지옥입니다. 미식? 다른 말로 폭식 지옥. 이제 막 치킨 시켜놓고 막 드시면서 보시던 분이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 조용히 내려놓는다. 여기에 어떤 괴물이 있냐면 머리가 세 개예요. 이빨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뭘 하고 있냐면 이 폭식과 미식을 하던 그 망자의 영혼들이 오면 잡아서 물어뜯거나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여기를 단테가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가 어떻게 해주냐면 기다려 단테 그러면서 되게 멋있어 베르길리우스가 진흙을 한 줌 집어 팍 뿌려. 그러니까 여기는 괴물이 그러면서 진흙을 막 먹을 때 그때 쑥 지나가요. 근데 이제 폭식지옥이라는 건 독자로서의 저의 해석은 뭐냐면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막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이게 죄라는 건 아니고 이 시기만 해도 사실 많이 먹고 맛있는 걸 먹는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백성들의 골수를 빨아먹고 많이 이렇게 착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쟁이, 착취자들이 오는 지옥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독자로서. 자, 여기는 폭식지옥에서 그 다음에 4단계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자, 근데 4단계 지옥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어요. 낭비와 인색한 자들이 오는 지옥인데 그 길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이 길에 큰 바위를 사람들이 막 굴리고 있어요, 힘들게. 반대쪽에서는 또 다른 무리들이 큰 바위를 막 굴리면서 와요. 근데 이게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곳이라 서로 막 아우성대면서 길 비켜, 네가 비켜, 넌 막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쪽 바위를 미는 사람들은 노랭이 수전 놓고 두세, 살아생전에. 이쪽 바위를 미는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낭비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막 돌을 밀면서 있는 지옥이 바로 여기는 4단계 지옥이 되고, 이 4단계 지옥을 보면서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오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돈을 왜 모아? 써야 돼. 돈을 왜 써? 모아야 돼. 완전 아비규 아니야. 어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는 4단계 지옥을 빠져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다섯 번째 지옥은 분노 지옥이 됩니다. 분노 지옥. 그래서 항상 그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오는 지옥이 5단계 지옥이고, 여기를 지나서 이제 6단계로 가요. 이 6단계 지옥 같은 경우는 이교도의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그죠? 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여기 있었잖아요. 림보에 있었는데 이교도지만 덕을 쌓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여기서 죽은 교황을 만나. 아이고, 교황. 교황이 여기 와 있어. 교황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추기경도 여기 와 있어.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정면으로 돌 던지는 그 장면이 여기는 6단계 지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단계 지옥으로 가요. 근데 7단계 지옥은 이 세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타인 지옥에서는 어떤 벌을 받냐면 피가 부글부글 끓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삶아지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머리를 내밀잖아요. 그럼 위에서 이 괴물들이 막 화살을 쏴요. 그리고 나오면 화살이 날라오고 들어가면 뜨거워서 막 끓고 뭐 이런 지옥이 바로 이제 타인 지옥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공격을 한 사람들, 자해를 한 사람들이 있는 지옥이 바로 여기는 두 번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냐면 바짝 마른 그 나뭇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얘기합니다. 가지 한번 부러뜨려봐. 부러뜨리니까 나무가 아! 그러면서 피를 흘려요. 와. 이게 바로 요 단계 지옥이고, 마지막이 이제 신성모독. 신을 공격한 자들. 요 사람들은 뜨거운 모래에서 아 뜨거, 아 뜨거 이러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불비가 내려요. 번식 사우나 비슷한 그런 곳으로 가는 게 여기는 이제 7단계 지옥이 되겠습니다. 야, 형무 씨 지금까지 보면서 야, 근데 뭐 지옥에 더 나쁜 놈도 있는데 왜 안 나타나 이러잖아요. 형무 예, 씨가 뭐. 생각하는 그 수많은 나쁜 놈들을 다 몰아놓은 콤비네이션 지옥입니다. 다 있어요. 여기는 뭐 사기꾼도 있고 위조 집회범도 있고 연금술사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지옥이 여기는 이제 8단계 지옥이 됩니다. 네, 8단계 지옥에 그 구덩이가 10개인데 뭐 똥구덩, 뱀구덩, 불구덩이가 있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사람을 가르는 지옥이 있어요. 원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괴수가 칼로 쫙 하고 갈라요. 그러면 정수리부터 이렇게 갈리거든요. 몸이 이렇게 갈리니까 혀까지 다 갈려요. 아니 이렇게 드러나고 너무 아프니까 으악 하면서 뛰어. 그리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오는 동안 그 상처가 아물어. 그럼 다시 갈라. 계속 그 짓을 반복하고 있는 지옥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나 좀 잔인하지만 생동감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턱부터 방귀 끼는 곳까지 찢어진 어떤 자를 보았는데 허리나 밑바닥에 전부 다 구멍이 나서 낡은 술통이라도 그처럼 달라지지는 않았으리라. 두 다리 사이에 창자가 매달려 있고 내장이 드러났으며 먹은 것을 똥으로 만드는 축 처진 주머니도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죠? 봤더니 무하메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이고. 무하메드가 누굽니까? 이슬람교를 만든 장본인이죠. 그리고 4대 교주, 4대 칼리프, 알리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무하마드하고 알리가 다 여기서 이걸 담아서 있는 거예요. 8단계에서. 그래서 왜 난 단테가 무하메드를 여기 이렇게 잔인하게 넣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네가 괜히 쓸데없이 이슬람교를 만들어서 이 기독교인과 이슬람교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뭐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현무 씨가 생각할 때 가장 밑에 구덩이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연금술사, 사기꾼, 인신매매범, 뭐 위조지폐범 굉장히 많거든요. 누가 제일 밑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르네상스 연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종교 성직자? 교황? 위조지폐범이 마지막 구덩이에 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당한 적 있나요? 저도 좀 신기한데 위조지폐범이 왜, 뭐 물론 나쁜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처박혀 있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아 역시 국무총리 출신 맞구나. 아 머리 아팠구나. 위조지폐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쵸. 가장 마지막에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이 8단계에 누가 있냐면 교황이 있죠. 거꾸로 처박혀 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교황이 6단계에 있었잖아. 네. 여기에 또 나오는데 이 8단계에 있는 교황은 최근에 죽은 교황이에요. 같은 교황도 급이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미워할수록 더 밑에 꼽아요. 그래갖고 최근에 죽은 교황이 이제 거꾸로 처박혀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8단계 지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제 9단계입니다. 여기가 끝판왕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물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여기는 특별한 존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와 아주 연관이 있는. 아주 연관이 있는. 어? 맨날 하시던데 어디서. 누굴까요? 오늘날 전현무를 잊게 한 누굴까요? 루시퍼! 그렇죠. 그 악마잖아요, 루시퍼가. 악마입니다. 야, 루시퍼가. 루시퍼가 이렇게 생겼더라고, 저 몰랐어요. 얼굴이 세 개예요. 여기는 배신 지옥. 배신한 사람들. 평상시에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을 배신한 사람들이 오는 지옥입니다. 여기서 누가 물어뜯기고 있냐면 요쪽 입에서 그 왜 시저 있죠, 시저. 네. 그 시저가 누구한테 죽냐면 자기 측근인 브루투스한테 죽어요. 그래서 유명한 명대사. 브루투스 넘어져. 브루투스 넘어져 그러잖아요. 브루투스가 여기 있어요. 배신하고 있어. 아니 막 씹혀 여기서. 배신했다고. 브루투스. 네. 배신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카시우스라고. 브루투스하고 공모한 자, 시저 죽이려고. 여기서 찍히고 있고 요 가운데 누가 찍히냐? 대신의 대명사, 가론 유다가 그냥 여기 찍히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지옥을 본 거예요. 근데 완전 이제 뭐 거의 뭐 토하기 직전이죠. 제발 여기서 꺼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탈출해가지고 근데 이 단테의 세계관에 의하면 지옥은 지구 속이에요. 핵 있는데 지구 속에 불타는 데 있다가 루시퍼의 다리를 타고 올라갔더니 지표로 나온 거예요. 바람이 있고 물이 있고 별이 있었다. 여기가 연옥입니다. 연옥. 연옥은 어떤 곳이냐면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았으나 천국에 갈 만큼 뭐 신을 믿거나 선행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산이 있어요. 일곱 개의 산. 그래서 그 산 정상을 계속 올라갑니다. 산도 이제 단계가 있어가지고 교만, 질투, 분노, 나태, 인색, 탐식, 음여.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마치 그 순례자의 길에서 걷듯이 이렇게 산을 오르면서 계속 이제 죄를 씻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고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 패스트 트랙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네.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가족들이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훅 하고 올라가요. 또 여기는 이제 베리글리우스 손을 잡고 단테가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베리글리우스가 얘기합니다. 난 여기까지일세. 이제 다른 가이드분이 오실 거야. 아, 스승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나 어디 가지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빛나는 옥좌를 만들어. 그리고 하늘에서 완전히 신성한 분이 내려와서 옥좌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구원자. 단테의 구원자. 여신. 여신? 여신. 단테의 여신. 단테의 여신.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 아, 진짜? 베아트리체가 내려와요. 옥좌를 타고? 네, 옥좌에 탁 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천국의 인도자, 구원자. 나의 여인은 천국에 가 있구나. 천국에 가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이에요. 잠깐 마음이지 뭐. 네. 진짜 한 두 번밖에 못 봤다. 베아트리체랑. 그러네. 네. 따뜻하다. 네. 고 가라 써요. 천국은 다시 또 거기서 이제 9단계로 나뉘는데요. 저는 딱 그것만 기억나요. 천국엔 무수한 별들, 빛, 별. 별 제가 세 봤어요. 몇 번 나왔는데 세다가 포기를 했는데 별하고 빛밖에 없어요 정말. 계속 무수히 빛나는 별들. 그래서 전 그때 뭘 느꼈냐면 지옥 처음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는 자들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 지옥에서 빠져나왔더니 비로소 별이 보였다. 연호. 기회가 있다는 거지. 기회. 천국에는 무수히 빛나는 별들이 꿈, 희망,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너무나 빛이 막 빛나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잃어갈 때 베아트리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단테, 이것을 꼭 기억해서 후세 사람들한테 꼭 이야기를 남겨줘라는 말을 끝으로 단테의 신곡이 신의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아우.